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구원은 결코 우리 자신의 공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결정적으로 나타난 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그 죄로 인한 죽음의 운명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인간이 당해야 할 심판을 대신 받고 죽게 하심으로써,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그 아들을 죽음으로 내어주는 고통을 함께 경험하심으로써 인간을 심판하고 동시에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을 대신 담당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의와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즐거운 교환이라고 불리우는 구속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선물로 주어지지만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값이 없다는 것은 그 은혜가 값싼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값비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priceless는 invaluable과 동의어입니다. 어떤 값도 매길 수 없을 만큼 값비싼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은 그 십자가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궁극적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지만 상거래적인 의미에서 공짜는 아닙니다. 상업적인 거래에서는 값을 치르든지 치르지 않든지 재화를 주고받으면 그것으로써 거래가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이와 같은 상업적인 거래 관계와는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으면 그것으로써 하나님의 관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그 은혜에 상응하는 우리의 응답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시고 그들과 계약을 맺으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계약의 역사가 이제 시작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으신 계약에 신실하신 것처럼 이스라엘도 하나님과의 계약에 신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십계명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스라엘 민족이 십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상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하나님처럼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것이 율법의 본래 정신입니다. 율법의 본래 정신은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은혜와 율법은 대립적인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율법이 은혜에 기초하듯이 은혜는 율법을 요구합니다. 구약 성서 역사서는 신명기 사관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신명기 사관에 따르면 개인적으로나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진행하면 복을 받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와 사무엘서, 열왕기, 역대서 같은 역대기 같은 역사서들은 이 신명기 사관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이 신명기 사관은 특별히 신명기 28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은 순종하여 받는 복과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를 말씀합니다. 순종하여 받는 복은 28장 1절에서 6절에 나타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수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서 복을 받는 조건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라는 조건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다른 한편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는 20절에서 22절에 나타났는데 여기서는 저주가 내려지는 조건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잊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을 잊고 악을 행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신명기 사관에 근거해서 구약성서 저자는 이스라엘이 아스루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잊고 악을 행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은 인간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싸구려 은혜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그 은혜에 상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상응하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켜 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때 더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할 때에는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지 구약성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신구약성서 전체를 관통하는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오늘 신약성서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려주신 이 이야기의 주제는 용서입니다. 어떤 종이 자기 주인에게 만 달란트, 수십조 원을 빚을 탕감 받았는데 자기에게 몇 백데나리온, 백만 원 정도의 빚을 진 동료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이 노하여 그를 다시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주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이야기에서 임금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종은 죄인된 인간을 가리킵니다. 이 비유의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악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이웃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다시 물으시고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지만 그 은혜는 그 은혜에 상응하는 우리의 삶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상응하는 우리의 삶이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신명기서는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란 십계명과 십계명에 기초한 율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율법을 잘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상응하는 삶은 율법을 잘 준행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율법주의를 의미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율법을 잘 지켜 행하는 삶은 율법주의와 구별됩니다. 율법주의란 율법적인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된다는 생각입니다. 율법주의는 자신의 율법적 행위를 통해서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고자 하는 태도입니다. 율법주의자의 특징은 자신이 의로운 행위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자신이 의로운 존재라고 하는 자아인식에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는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또한 율법주의자는 겉으로 드러난 행위를 중요시합니다. 내면에는 어떤 악한 동기가 있다고 해도 겉으로 드러난 행동을 통해 율법 조항들을 잘 준수하면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율법주의적인 자기의와 위선에 빠져 있었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통렬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율법을 준행하는 사람은 율법주의자와 같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자기 의가 없습니다. 그는 자신이 의로운 행위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 의로운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가 율법을 지켜 행하는 동기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행동의 유일한 동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입니다. 그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의 빚을 탕감해 줄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만 달란트보다 더 큰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의로운 행동을 함으로써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행위가 아니라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는 행위가 될 때에 내면의 감사와 감격을 상실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에 치중할 때에 그 행위는 율법주의 행위로 전락합니다. 율법주의자의 문제는 그가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고 자기 의의를 추구하는 교만한 인간이라는 사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율법주의 인간의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율법주의의 본질이라면 이러한 율법주의 인간은 유대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기독교 안에도 있고
우리 가운데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분은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서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쳤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의 몸을 보인다는 것은 너희가 가는 도중에 곧 병이 나을 테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병이 나았다는 공식적인 판정을 받으라는 말이었습니다. 정말 그들은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병이 다 나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나병으로부터 깨끗함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이 은혜를 얻기에 아무런 대가를 치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받은 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응답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 응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 아합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물음에는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들에 대한 책망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은혜의 원리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은혜의 원리란 무엇입니까? 은혜의 원리란 주인이 종의 빚 만 달란트를 거저 탕감해 준 것처럼 종도 동료의 빚 백 데나리온을 거저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은혜의 원리란 내가 은혜를 입은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은혜의 원리란 내가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 때에 그것을 내 자랑이나 내 의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러한 사랑의 행동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은혜의 만분지 일이라도 보답하기 위한 지극히 당연한 행동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안에는 우리가 기도하기 매우 힘든 구절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구절은 순서를 바꾸는 것이 적당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수 있게 하옵소서. 이것이 올바른 순서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 성경대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다면 그것은 최고로 강력한 최상급의 윤리적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3장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열매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지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했는데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러자 포도원 지기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파고 거름을 지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어도 되고 맺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을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열매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은혜의 원리를 실천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무마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제라야 들어가리라. 이와 같은 맥락에서 야고보서는 말씀합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과연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과 저의 믿음은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만달란트보다 더 큰 빛을 탕감받았지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이웃을 용납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입고 살면서도 이웃에게 은혜를 베풀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어느 때부터인가 상실하고 자신의 의의와 세상적인 자기 자랑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때때로 넘어지고 실패하고 우리가 맺은 열매가 매우 초라할지라도 우리를 다시금 받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가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새로워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하고자 하는 결심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것을 내 이웃에게 거저 베풀고 나누는 삶을 실천함으로써 풍성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상응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저희들, 열매가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자랑과 의의를 추구하는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에게 다시 한번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